저희 아빠는 늘 인생은 즐거운 거야 이러면서 맨날 춤을 추시거든요. 제 나이 때 저희 부모님들은 다 부모였으니까, 이미 제가 있었으니까 사실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아빠를 보면은 뭔가 항상 제가 아기 새가 된 느낌을 받아요. 여전히 한결같이 그러한 포근함과 안락함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아기 새인 것 같아요.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, 뭔가 연락도 자주 못하고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해도 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예뻐서 이러는데, 되게 그런 거 좀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. 아빠를 미안하네요. 아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작품이니까요,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내가 지금 같은 마음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지금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마지막 문장. 죽을 때까지 그를 대체할 단어를 찾아낼 자신은 없다.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.